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단위 하중법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단위 하중법에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가상 일의 원리, 즉 principle of virtual work, 가상일입니다. 를 적용해서 구조물의 처짐각을 구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구조물의 임의 점의 처짐각, 수직 또는 수평 처짐 및 두 점 간의 상대 처짐을 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단위 하중법은 가상일 원리 principle of virtual work를 적용해서 구조물의 처짐각을 모든 구조물의 임의 점에서 처짐각 또는 수직 또는 수평의 처짐에 대해서 두 점 간의 상대 처짐을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상일의 원리가 뭐냐? 외력에 의해서 변형을 일으키겠죠. 선형 탄성 거동을 하는 구조물이 평행 상태에 평형입니다. 평형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우 작은 가상의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외력에 의한 가상 일은 내력에 의한 가상 일과 같다. 이겁니다. 다시 봅시다. 가상일의 원리는, 자, 외력에서 변형을 일으킨 선형 탄성 구동을 하는 구조물이 평행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우 작은 가상의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외력의 가상일은 내력에 의한 가상일과 같다. 이 뜻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야죠. 자,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EA분의 NN DX 플러스 시그마 인테그럴 EI분의 MM DX 플러스 시그마 인테그랄 F 줘야 되나? 아. 다시 플러스 시그마 인테그랄 FS GA S S DX 플러스 시그마 GGTTDX 입니다. 이게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선형 탄성 거동을 하는 구조물의 외력에 의한 임의 위치에서의 변입니다.
자, N은 작용 하중에 의한 축 방향력입니다. N은 단위 하중에 의한 축 방향력. M은 작용 하중에 의한 힘 모멘트. 스몰 m은 단위 하중에 대한 힘 모멘트. S는 작용 하중에 대한 전단력. 스몰 s는 단위 하중에 의한 전단력. T는 작용 하중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 스몰 T는 단위 하중에 따른 비틀림 모멘트. FS는 전단력에 대한 부재 단면의 형상 계수다. 어렵죠? 어려워야지 강의할 만하죠? 맞죠? 네. 다리아지법의 가상의 원리가 뭔지, 다리아지법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두 번째. 보 또는 라멘의 경우는 dx 끝이에요. 트레스의 경우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보 또는 라멘의 경우 단위를 정하면 이렇다. 트레스 기운도 이렇다. 자, 단위 하중법을 사용한 구조물의 변이 계산 과정은, 자, 먼저 실제 작용 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의 모든 점에서 발생하는 단면 내력 라지 N, 라지 M, 라지 S, 라지 T 계산합니다. 두 번째, 변이를 구하는 위치에 그 변이의 같은 방향으로 단위 하중을 작용 시켰을 때 구조물의 모든 점에서 발생하는 단면 내력을 계산합니다. 이때는 small n, small m, small s, small t. 그리고 마지막 다지 하중법의 적용식에 이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 부재 전 구간에 대하여 적분을 하면 됩니다. 어렵죠?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의하는 교수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구조물 자, 구하려는 변에 따른 단위적 제한 방법. 이렇습니다. 먼저 보 라멘. 자, A 점의 수직 처짐. A 점의 수평 처짐. A 점의 처짐 각. 제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게 1.0.
2.0. 1.0. 틀었습니다. 에이즈드의 수직 처지, 수평 처지, AB 부재의 회전각, A점과 B점의 상대 처지. 1.0 A시죠. 에이저 2.0. 그리고 회전각 1M AB 상대 지점은 1겠죠. 이게 여기서 1.0. 어려운 거 없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변이의 부호 플러스면 작용시킨 단위 하중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일치 마이너스 단위 하중의 방향과 변형대 반대. 자, 이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단위 하중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상의 원리 적용해서 가상의 원리가 무엇인지, 단위 하중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일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 또는 라면의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트러스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구하려는 변에 따른 단위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변의 부호를 이렇다. 2022년 5월 18일 지금 현재 저녁 몇 시고? 11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야 할 시간입니다. 자, the best or nothing. 최고가 있으면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안쓰겠습니다.